한번 봅시다. 안녕하세요. 만큼 핫한 이번 과열 시즌 다들 뜨겁게 플레이하고 계시나요? 예? 과열 시즌이 한창이 뭐 어떤 거 업데이트 됐지? 업데이트 소식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주사위 밸런스 패치 소식과 다시 찾아온 선물주 사위 이벤트 소식을 들고 왔는데요. 오, 선물주 사위. 어떤 내용인지 어서 들어볼까요? 예, 오케이, let's get it. 소식은 뚜둥. 선물주 사위 이벤트입니다. 선물주 사위 계속 했었죠. 이 이벤트는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선물주 사위 이벤트는 선물주 사위를 사용하여 일정 시간마다 선물 조각을 획득하고 맞아. 이벤트 상점에서 원하는 아, 선물주 사위 싹들었게 나 저는 못 모았거든요, 이거. 이벤트가 끝나더라도 선물주 사위는 빈 선물주 사위로 바뀌어 내 인벤토리 속으로 쏙 들어오게 됩니다. 이벤트 기간에만 얻을 수 있는 주사위기에 바짝 선물 주사위에 클래스를 올린다면 계속 나의 선물 주사위 커지는 거 개귀엽노. 오케이. 이벤트 때 용이하게 쓰이겠죠. 이번 이벤트에 열심히 참여해서 선물 주사위도 얻고 선물 조각으로 보상들도 얻어봐요. 오케이. 다음은 메인 퀘스트 소식입니다. 잠깐 US 스토어 퀘스트란에 메인 퀘스트가 추가됩니다. 핑키라는 캐릭이 원래 좀 이제 게임에서 보면은 이제 억수로 좀 좀 도도하고 예 그런 스타일의 이제 그건데 예를 들면 이제 그리는 예 이모티콘이 핑키라고 알고 있거든요. 오케이. 기존 1일 퀘스트들은 한번 하면 다음날 리셋되는 성격의 퀘스트였지만 이번에 새로 추가된 메인 퀘스트는 스테이지 형식을 띠고 있어 차례차례 클리어해야 합니다. 차근차근 퀘스트를 깰 때마다 그만큼 보상도 점점 좋아지니 아니 잠깐 여기서 근데 진짜 핑키님 목소리가 진짜 이럴까요? 아니면 진짜 그냥 진짜 성대모사 겸으로 이제 하는 예 그런 것일까 좀 의문이 듭니다. 예 Let's get it. 뉴 다이서 분들이 성장하기에 딱 컨텐츠네요. 메인 퀘스트를 격파해 보상도 얻고 실력도 키우는 다이서 여러분들이 되어봅시다. 퀘스트 바뀌었네. 밸런스 패치 소식입니다. 지난 패치에 등장했던 신규 보스 그래 슬라임 보스 잠깐만 슬라임 보스 진짜 와 핵짜증난다 이거 예? 와 진짜 띠박 진짜 예 짜증납니다. 패치 소식을 먼저 들어볼까요? 거대 슬라임을 해치우면 미니 슬라임 두 채로 나뉘어 다이서들을 압박하는 슬라임 보스. 기존에는 나눠진 미니 슬라임의 속도가 더 빨라졌는데요. 와, 속도 더 빨라졌다고? 이제는 분리될 때마다 느릿느릿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앞으로 슬라임을 상대하기 더 수월하겠어요. 빠밤! 이 점은, 예, 이 점은 매우 좋은 업데이트네요. 예, 오케이. 이어서 주사위 밸런스 패치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 잠깐 주사위 밸런스 공이자 신규 주사위인 과열 주사위 소식입니다. 일정 시간 동안 뜨거워지는 과열이라는 능력으로 적들을 해치우는 주사위인데요. 야 과열 주사위 이것도 쌉 레전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과열 주사위가 진짜 어느 정도 딜이나 하면 태극 주사위를 이제 예, 뱅글뱅글이를 좀 많이 만들었을 때 이제 완 뱅글뱅글이를 했을 때 이제 과열 요거를 그냥 존나게 올리면은 그냥 태극보다 더 센 것 같아요 그냥 예 한마디로 태극보다 좋을 수도 있다 예 과열 단계가 올라갈수록 많은 양의 SP를 소모했었지만 패치 후 기존보다 소모되는 SP양이 다소 감소되었습니다. 추가로 과열 효과 종료 시 약간의 쿨타임이 생깁니다. 어허. 앞으로는 SP가 부족한 초반에도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겠네요. 오케이. 다음은 암살 주사위 소식입니다. 암살 주사위.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여러분. 암살 주사위. 아, 투사체를 쏘아서 상대 주사위를 암살하는 암살 주사위. 많은 유저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이 주사위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기본 공격 속도와 암살 속도가 아 공속이랑 암살 속도 좀 떨어졌네? 오케이
저는 암살 안 써서 모르겠어요. 폭폭 감소하였고 암살 속도는 클래스업 할수록 조금씩 빨라집니다. 아, 클래스업 할수록 이제 암살 속도가 이제 빨라지는 거네.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암살 속도가 뭐가 빨라지냐면 이제 암살하려고 이제 딱 상대 필드에 딱 보내는 그 속도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이게 느리면은 이제 바꿔치기나 이제 합치해 보면은 이제 암살이 오면 이제 피할 수 있거든요, 상대방이. 근데 클래스가 높아질수록 점점 빨라지면 합치기도 전에 그냥 암살 해버린다는, 예, 그런 업데이트인 것 같습니다. 아, 암살 주사 위의 클래스를 꾸준히 높여서 누구보다 빠르게 암살한다면 안 그래도 무서운 암살 주사위가 더 무서워지겠어요. 아, 근데 암살 주사위 진짜, 아, 짜증나긴 짜증나더라. 예. 슉슉슉. 이 다음에 어떤 주사위 패치소식이 있을까요? 오케이. 지난 패치 때 리뉴얼된 지옥 주사위가 다시 한번 등장하였습니다. 지옥 주사위 나왔네요, 여러분. 지옥 주사위가 진짜, 예, 좀 약간 좀 쓰레기였죠. 예. 주변 주사위에 직사 효과를 주어 일정 확률로 몬스터들을 직사시키는 지옥 주사위가 보다 높은 확률로 직사시킬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클래스업에 따른 직사 확률 또한 증가하였습니다. 오. 즉사 확률 증폭. 오, 그러면 제가 또 개발한 덱이 또 있거든요, 여러분. 예, 거기에 즉사를 한번 끼웠을 때 좀 빛을 좀 발하겠네요. 오케이, 궁금하시면 제 방송 오시면 됩니다. 지난 리뉴얼과 이번 밸런스 패치를 통해 더 강력해진 지옥 주사위 소식이었습니다. 마지막 밸런스 패치 주인공은 도박 성장 주사위입니다. 도박 성장. 초보 다이서 분들의 필수품인 도박 성장 주사위는 도박 성장 주사위, 예, 좋죠. 일정 시간이 지나면 랜덤하게 덱에 있는 다른 주사위로 변하는데요. 이제 눈금수에 비례하며 변신 시간이 감소됩니다. 어? 눈금수, 그러면은 눈금수 하나면은 변신 시간, 예, 존나 오래 걸린다는 그런 말 아닌가요? 아, 이거 협동할 때 조금 좀 논란이 좀 되겠는데요, 이거. 추가로 약하지만 공격을 하도록 바뀌었고. 오, 공격 대박 주사위 공격으로 가네요, 그 대신. 아, 근데 눈금 하나면은 좀 안 좋은 거 아닌가? 변신 시간이 늦으니까. 오케이. 조금이나마 초반을 버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눈금이 높을수록 더 빨리 변하는 도박 성장 주사위. 고장난 성장 주사위와 함께 초보 다이서 분들의 필수품 역할을 톡톡히 해내겠군요. 톡톡히 해내겠군요. 아, 죄송합니다. 그럼 패치 노트가 끝나기 전 짤막한 소식 한 가지 더 준비했습니다. 짤막. 클래스 아이콘이 리디자인 됩니다. 오. 1부터 20까지 보다 더 예뻐진 클래스 오. 아이콘이. 오, 잠깐만. 완전 멋있어졌는데? 이거 완전 멋있어졌는데? 와, 별이 생겼네요. 예. 다이서 여러분들께 찾아갑니다. 추가로 골든 클래스 아이콘도 리디자인 되는데요. 오호, 오, 잠깐만요. 다이서 여러분들께 찾아갑니다. 추가로 골. 자, 이랬던 예, 클래스 아이콘 리디자인. 골든 클래스 아이콘도 리디자인. 오, 뭔가 더 뾰족뾰족해졌네요. 예. 아, 아주 좋습니다. 오케이. 되는데요. 핑키도 클래스의 아이콘이 어떻게 바뀔지 정말 궁금해. 에이, 다 아시면서. 오케이. 그만해요. 오늘의 업데이트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